전라남도와 보성군은 사라져가는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벌교꼬막 명성 되찾기 10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 이번 프로젝트는 200톤 수준까지 떨어진 연간 꼬막 생산량을 만 톤으로 늘리기 위해 진행됩니다. 꼬막 생산량을 늘려 지역 소득을 1,500억 원대로 올리고 일자리도 1,000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. 전남과 보성군은 종묘 배양장 기능을 자원 회복 센터로 확대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